시간! 아이씨.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곤약 젤리, 지구 젤리, 잔디 젤리, 마지막으로 소주 젤리. 아니 도대체 이런 거 왜 먹는 거야? 젤리 특집 1탄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JJ의 도, 왜, 뭐! 오늘은 많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음식들 중에 젤리들로만 구성을 해봤습니다. 젤리 특집! 자, 과연 오늘 제가 준비해온 이 젤리들은 어떤 맛이 날지, 오늘의 첫 번째 음식! 지구 젤리입니다. 트롤리라는 젤리 브랜드에서 만든 지구 젤리입니다. 제가 예전에 도해먹을 진행을 하면서 누나의 젤리라는 걸 먹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상당히 흡사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왠지 트롤리사에서 나왔고 또 이런 형태를 가진 젤리라서 뭔가 누나의 젤리와 비슷한 맛이 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렇게 열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쇼. 뭔가 냄새를 맡는 순간 요거를 딱 열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상큼하고 시큼한 냄새가 납니다. 일반적인 사워 젤리들에서 나는 듯한 냄새, 그 새콤하면서 시큼한 냄새가 이렇게 코를 찔러줍니다. 누날 젤리는 단맛이 조금 강하면서 시큼함이 살짝 들어오는데 얘는 단맛을 줄이고 시큼함을 굉장히 늘렸다. 그리고 식감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누날 젤리와 지구 젤리는 비슷하다. 아, 똑같다. 물컹물컹 말캉말캉 하면서 미끄러움과 말캉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듯한 젤리의 식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쫀쫀한 느낌, 탄성도 있습니다. 겉에 이렇게 포장에만 지구가 프린팅이 되어 있고 막상 벗겨보면은 그냥 하늘색 말캉말캉 물컹물컹한 젤리다. 이렇게 늘어났다가 이렇게 찢어지는 듯한 그런 단단함이거든요. 누날 젤리 같은 경우에는 달콤한 느낌이 굉장히 강했는데 요 녀석을 시큼함이 훅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달콤함으로 나중에 바뀌어요. 이 겉에만 한번 먹어볼게요. 겉에는 포도향이 나면서 굉장히 달짝지근한 맛이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요 빨간색 잼이 아우 엄청 시큼해. 뭔가 느낌이 막 딸기랑 포도를 섞어가지고 신맛만 추출해갖고 같이 노는 것 같아. 아우. 근데 신데 맛있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시큼함이지 엄청나게 막 신 건 아니에요. 내가 신 걸 못 먹어. 누날 젤리와 다른 점은 좀 더 시다. 처음에 제가 이 지구 젤리라는 이름을 들을 때는 지구 젤리? 아니 그럼 이 젤리는 돼지를 갈아 놓은 듯한 엄청난 맛이 날까? 라고 생각했었지만 그 예상과는 달리 그냥 새콤하고 뭐 시큼한 정도의 간단하게 즐기기 좋은 젤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젤리! 잔디 젤리입니다. 네, 처음에 이름을 듣는 순간 잔디도 먹어? 라는 생각을 했었던 바로 그 문제의 잔디 젤리입니다. 사실 이게 잔디 젤리가 잔디로 만든 게 아니고요, 선초라는 이 풀떼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요렇게 생겼는데 선초라는 게 한문으로 돼 있다 보니까 뭔가 한문을 영어로 옮기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그레스 젤리로 옮기지 않았나 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레스 젤리를 또 한국에서 사전 찾아서 검색을 해보면은 첫 번째 뜻으로 잔디, 풀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레스라는 단어는 모든 풀을 포괄을 하고 있는 단어고요. 네, 갑자기 왜 영어 시간이 됐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네. 아무튼 얘는 잔디로 만든 게 아니다. 선초라는 풀잎으로 만든 거다. 풀떼기로 어쨌든 만들었으니까 그 풀떼기의 그 풀맛은 가지고 있을지 썰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씁쓸하다. 식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왜 뿌띠첼 떠먹는 거 뿌띠첼 있잖아요. 뭐 그런 식감인데 살짝 더 단단하다, 굉장히 비슷하다, 흡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향 같은 경우에는 뭔가 풀냄새가 난다기보다는 꽃냄새에 가까워요. 꽃냄새 중에서도 뭔가 그 방향제 그거 많이 그 뭐냐 그거 라벤더 그 방향제 비슷한 향인데 약간 약하게 올라오면서 살짝의 씁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젤리를 입 안에다 놓고 혀로 이렇게 밀어내면은 이 사이사이로 젤리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을 정도의 물기. 씁쓸하고 꽃냄새가 나긴 하는데 이거를 참고 먹을 수 있는 거는 제가 직접 이 젤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외국에서 직구매로 해가지고 그레스 젤리 파우더를 팔아요. 파우더랑 설탕이랑 물이랑 넣고서 끓인 다음에 굳혀서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제가 설탕을 넣기 잘했어요. 이거 만약에 단맛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선초 젤리는 동남아 등지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젤리만 먹는 게 아니고 젤리 자체가 워낙에 씁쓸함과 그런 뭔가 꽃냄새 뭐 이런 거를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맛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 빙수에다가 젤리를 넣어가지고 위에다 생크림이나 연유 같은 걸 뿌려서 같이 먹는다거나 단맛이 추가되니까, 아니면은 이 젤리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밀크티와 함께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밀크티! 얘를 그냥 맘대로 그냥 막 썰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안에다가 넣습니다. 콸콸콸콸콸 넣어줍니다. 밀크티는 무슨 맛이지? 3, 2, 1. 홍차 맛입니다. 데자와랑 맛이 비슷하네요. 똑같네. 네. 여러분 뭔가 이런 비주얼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내가 만들었네. 이렇게 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자와 그냥 홍차에다 우유를 타. 왜 탔지? 버블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좋아할 맛. 와, 홍차와 우유와 젤리의 절묘한 만남. 와, 달콤한 맛이 베이스로 돼 있고 살짝의 고소함과 그 홍차 그 특유의 그 코를 찌르는 그 탁한 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꽃냄새 같이 올라오. 아유, 그거 다 섞여서 그냥. 요거는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데 JJ는 불호. 오늘의 세 번째 젤리, 곤약 젤리입니다. 자, 이 곤약 젤리 같은 경우에는 부담 없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먹을 수 있을 만큼 가벼운 칼로리를 자랑하는 젤리가 아닐까 하는데 그래서인지 많은 제분들이 또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뭐 맛있기로 뭐 정평이 나 있는 브랜드라고 하는데 오리히로라는 브랜드의 곤약 젤리를 종류별로 제가 이렇게 6가지 종류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사과 맛과 포도 맛. 오, 뭔가 맛있는 젤리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맛있는 젤리랑 똑같은데 하리보 젤리 같이 그런 뭔가 살짝은 조직력을 응축력을 갖고 있는 단단한 느낌의 젤리가 아니고 응축력은 있는데 단단함보다는 흐물흐물함이 좀 강조된 느낌의 그런 젤리인 것 같습니다. 그 씹을 때 질기게 끊어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그냥 툭툭 끊어져요. 요거를 제가 이걸 먹진 않겠습니다. 보여드리려고. 그 젤리가 이렇게 해서 툭 끊어지는 느낌. 어떤 느낌인지 대략 이해가 가시겠죠? 아, 안 먹는다 그랬는데. 맛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도 맛. 그냥 포도향이 나면서 단맛이 같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부담스럽게 막 엄청나게 아우 다로 하는 게 아니고 은은한 달콤함이 뭐랄까 액체 젤리 먹을 때처럼 그냥 입안에서 은은하고 달콤하게 퍼져요. 자, 이번에는 사과 맛. 계속 굉장히 흐물흐물합니다.
은은한 달콤함과 함께 사과향이 감도는 맛있는 젤리. 포도맛. 곤약 젤리는 뭔가 맛이 부담스러운 느낌이 전혀 없네요. 달콤함도 은은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과일 향도 은은해요. 그냥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을 것 같은. 맛있어. 근데 오렌지는 살짝의 시큼함이 있네요. 자, 파인애플 오렌지 정도로 씁니다. 자, 그리고 레몬. 레몬이라서 엄청 쉴 줄 알고 굉장히 막 이렇게 쫄고 있었는데 그렇게 안 쓴데요? 레몬이 향만 돌아. 이것도 시큼함이 있긴 있어요. 근데 오렌지 맛이 더 신 것 같아요. 시큼한 산미가 있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먹어봤을 때는 오렌지가 조금 더 시큼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렌지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은한 과일의 풍미와 함께 달콤하게 저칼로리의 젤리를 즐길 수 있는 곤약 젤리였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음식 소주 젤리입니다. 야, 이 소주 젤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본에서 직구매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진짜로 알코올이 있대요. 그래서 진짜 술이래요. 그래서 관세까지 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젤리니만큼 소주에 콱 찌르고 씁쓸한 뭐 그런 맛을 살짝은 감춰놓고 단맛이랑 섞어놓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을 해봅니다. 자, 일단은 냄새부터 한번 맡아보면 감이 오겠죠? 와, 그냥 술인데요, 이거? 그냥 술인데 소주의 냄새라기보다는 뭔가 약간 살짝 약하게 섞여있는 좀 고량주스러운 냄새가 조금 납니다. 굉장히 흐물흐물거리는 수분이 가량 함유된 젤리인 것 같다, 다른 젤리에 비해서. 자, 한번 제가 스푼으로 퍼서 먹어볼게요. 젤리는 젤리입니다. 예, 이게 냄새가 살짝 독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여러분, 그 마시는 젤리 그거보다도 더 묽어요. 그냥 술에다가 젤리 타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진짜로 알코올이 함유돼 있다는데 지금 뭔가 딱딱해져요. 이제 와, 몸이 이제 딱딱해져. 이걸 먹다가 진짜로 취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대요. 확실히 소주보다 고량주네. 소주보다 고량주야. 단맛을 첨가를 해놓기 때문에 확실히 톡 쏘는 걸 감춰놓으려고 했지만 그 사이를 푹 뚫고 들어오는 그런 향이 좀 나고 2.9도의 알코올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먹는 순간 뭔가 이게 술 먹은 것처럼 이렇게 뜨끈뜨끈 얼굴이 지금 뜨끈해졌거든요? 기분 좋다. 아, 이거 소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거 고량주야. 진짜 고량주야. 와, 고량주인데 달콤한 맛이 나는 고량주. 이거 하나만 다 먹을게요. 아우, 아, 이거 거의 벌칙용인데? 와, 네, 오늘은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젤리들을 함께 먹어봤습니다. 자, 젤리 특집은 여러분들이 많은 종류를 요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2탄도 준비했으니까 조만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제 분들 안녕히 계시길.